덕유사는 온통 은비세상. 이번 겨울, 예년보다는 눈 구경할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요. 많은 눈이 내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산이 있습니다. 폭설까진 아니지만 제법 많은 눈이 내린 다음 날, 해발 1614m 덕유산 향적봉 부근. 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나뭇가지에 착 달라붙은 가녀린 눈꽃. 사슴뿔을 닮은 눈꽃. 어디를 둘러봐도는 눈꽃 천지입니다. 부산 두레 여성 트레킹들하고 같이 와서 좋고요. 황홀하고 너무 좋아요. 말할 수 없을 만큼. 눈을 이렇게 본 적 있어요. 아니요, 처음이에요.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안개와 구름. 그리고 영하 10도가량의 추위에 매서운 칼바람까지. 눈 천지를 보려고 하나같이 밝은 표정을 한 탐방객 행렬은 계속 이어집니다. 덕유산의 매력 가운데 으뜸을 이렇게 하얀 설산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요. 지금 이곳은 해발 1500m가량입니다.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탐방객들이 유독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. 산 꼭대기 향적봉 표지석을 붙잡고 인증샷을 찍으려는 행렬이 긴 줄을 이룰 정도입니다. 실제로 폭설이 내린 지난 연말 전후한 열흘 동안의 탐방객 수를 비교해 봤더니 두 배 차이가 났습니다. 부산 두레 여성 트레킹들하고 같이 와서 좋고요. 설경이 너무 좋아서 이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들뜹니다. 주말에는 사전 예약을 해야만 하는 덕유산 설천봉 곤돌라도 겨울에는 거의 매진이 될 정도. 덕유산이 사계절 다 아름답지만 특히 겨울철에 덕유산 상고대와 눈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겨울철에 제일 많은 탐방객이 몰려든다고 보면 됩니다. 산 아래 스키장과도 잘 어우러지는 덕유산의 겨울 풍광. 아이젠과 스틱 그리고 몸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방한 복장 등을 반드시 갖춰야만 겨울 덕유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.